개발사나 어디 게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와 저 게임 재밌겠는걸? 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다려봐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개발이 중단됐다는 쓸쓸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안타깝게 개발이 취소된 게임들 5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어린 시절 노바 1492, 엑스틸, 메탈레이지 등 로봇을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초반에 책임지던 게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서비스를 종료하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로봇이 나오는 게임들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2014년 G스타에서 최초로 공개된 프로젝트온은 메카 FPS 게임으로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대한 메카닉의 움직임과 화려한 전투신들은 로봇을 좋아하는 유저들의 로망을 담았으며 당시 차세대 엔진이 얼리언 4를 사용했다는 점에도 큰 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저들에게 큰 기대를 만든 프로젝트 O는 곧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 개발이 취소되는데요. 개발이 취소된 주된 이유로는 개발금을 횡령한 사실과 횡령한 개발자 자리를 찾으며 2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NC에서는 이대로 만들면 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 개발 취소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매번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아쉽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마비노기는 한때 굉장한 붐을 일으켰던 게임으로 생활 컨텐츠에 독특한 전투 시스템 그리고 귀여운 그래픽 등을 통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줄어들었고 후속작인 마비노기 영웅전이 출시되었지만 기존의 마비노기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게임이었죠. 2012년 마비노기 2 아레나란 이름을 붙이고 등장한 이 게임은 마비노기의 추억이 많은 유저들의 관심과 죽은 프랜차이저가 다시 부활할지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NC와 넥슨이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게임이었기에 어떤 게임이 탄생할지 주목받았는데요. 게임 영상을 봤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전투하는 모습이나 그래픽만 봐도 마비노기 2보단 마영전 2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시연된 게임 영상만 봤을 때는 기대를 할만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갑자기 프로젝트를 잠당중단시키더니 마비노기 2 개발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아예 퇴사하는 사람까지 발생하면서 사실상 개발 중단이 됐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NC와 넥슨의 주식 분쟁이 일어나면서 둘의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개발이 취소된 게 아닌가 라고 하네요. 이 게임은 사실 게임이라고 하기에도 뭐하지만 여러모로 기대를 많이 받은 게임이죠. 이어 오브 더 레이디버그는 호러 장르라는 것과 컨셉 아트 위에는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게임을 만들 개발자들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어 오브 더 레이디버그의 개발자인 데이브 강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이디어와 컨셉 아트를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며 개발자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게임을 만들 개발자들을 찾지 못했고 개발이 취소됐다는 글을 올리고 맙니다. 많은 게이머들은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사용 못하다니 라는 아쉬움만 남았었죠. 개발은 취소됐지만 데이브 강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아이디어를 이용한 무당벌레 해라는 웹툰을 만들어 연재를 시작했으며 2020년 3월 26일 데이브 강은 내 게임을 만들어줄 개발자들을 찾았다. 게임의 이름이 이어 오브 더 레이디버그가 될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만들고 돌아오겠다 는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을 다시금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취소 안 됐으면 좋겠네요.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는 RTS 게임으로 EA의 대표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작품이 최악의 평가를 달리며 유저들에게 실망을 줬지만 아직 커맨드 컨커하는 유저들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남아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라인 게임으로 출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커맨드 앤 컨커 온라인은 전 시리즈처럼 패키지를 사야하는 구조가 아닌 진영을 캐시로 사거나 게임머니로 사는 방식의 부분 유저를 채용하며 알파 테스트를 통해 순조롭게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전작의 실패를 뒤엎고 시리즈를 부활시키냐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품이었기에 더욱 준비가 필요했었죠.
하지만 EA가 개발팀을 해체시키면서 안타깝게 개발도 같이 중단하게 됐는데요. EA에서는 게임의 품질이 기대치에 비해 낮게 만들어져서 취소했다고 말했지만 그러기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빅토리 게임즈는 해체 당일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e스포츠 준비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홍보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당시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가 게임의 퀄리티가 아닌 회사 내부 정치 싸움으로 인한 여파로 해체가 되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단순히 개발자 측에서 개발 취소만 내린 게 아니라 팀 자체를 박살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임 개발 취소는 그렇다 해도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를 만들어낸 유명한 팀을 그렇게 박살 내는 걸 보면 EA의 행포는 너무한 게 아닌가 싶네요. 2017년에 부활한 DJ Max는 사실 2016년에 먼저 출시될 뻔했는데요. 휴대용 기기인 닌텐도 DS에서 DJ Max 앙코르란 이름으로 런던 MCN 코믹콘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죠. 처음 공개됐을 때 가장 먼저 놀랐던 건 리듬게임을 좋아하던 게이머들도 아니고 닌텐도 DS 유저도 아닌 판권을 소유하고 있던 네오위즈였는데요. 그 이유는 판권을 가진 네오위즈조차 이 게임이 출시됐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이죠. 이 DJ Max 앙코르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꽤나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펜타비전이 JC 어즈오먼트와 계약을 진행하여 DJ Max를 만들게 되었고, 그 뒤 펜타비전은 네오위즈와 흡수 합병하게 되었는데, 이때 JC 어즈오먼트와 계약한 내용을 인용하여 본사인 네오위즈에 알리지도 않고 개발을 착수 작업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계약서에서 문제되는 문구인 게임 판촉 및 홍보에 대해서 네오위즈 게임즈와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DJ Max 앙코르는 발매도 못하게 되고, 이걸 만들었던 개발진조차 흑역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시 전 기대했던 만큼이나 개발이 취소됐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어 오브 더 레이디버그처럼 개발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게임 개발이 취소됐다고 해도 약간의 희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느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